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그 파이썬 프로그램을 갖다가 우리가 수행하려면 그 프로그램을 갖다가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이제 내가 쓰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용하는 컴퓨터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쓰는 컴퓨터는 윈도우즈 11 버전을 이용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애플에서 나온 맥을 사용하는 우리 학생들도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이거를 참고를 해서 설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바탕화면 이렇게 구성이 있을 거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웹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접속을 하게 되는데 나는 이제 바탕화면에 보면 이렇게 크롬 브라우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하면 이제 뭐그 여기 접속하는 사이트는 파이썬의 공식 사이트에 python.org 이렇게 입력을 해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그 공식 사이트 안에 가보면 이렇게 파이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여기 다운로드에 가서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할 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면 됩니다. 자, 다운로드를 이렇게 화면을 좀 키워볼게요. 다운로드를 이렇게 해보면 자동으로 이렇게 팝업으로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가장 최신 버전을 윈도우즈용 가장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해서 받아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여기 올 릴리즈에 가면은 클릭을 해볼게요. 올 릴리즈에 가보면 여기서도 이웹 브라우저가 여러분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맥인지 윈도우즈인지 어떤 리눅스인지 자동 그 기본적인 컴퓨터의 운영 시스템을 운영 체제를 감지해서 자동으로 그에 맞는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할수 있도록 해줍니다. 맥 사용자들도 아마 이게 쉽게 구분이 될 거고요. 다운로드에서 올 릴리즈, 그 다음에 여기 오게 되면 자기 버전을 최근 거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밑에 내려가 보면, 지금 우리가 가장 안정화된 최신 버전이 3.12.5 버전인데, 3.13 버전도 이렇게 있다는 걸볼 수가 있고요. 밑으로 좀 내려가 보면, 자, 내려가 보면은 이쪽에 가장 최근 안정화된 버전들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을 해서 그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쭉 보면은 윈도우즈, 맥용, 그다음에 기타 다른 시스템에 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설치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이렇게 오게 되면 윈도우즈 인스톨러 64비트. 요즘 대부분의 컴퓨터는 64비트 CPU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설치해도 됩니다. 그래서 얘가 자동으로 대부분 감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하는 것도 64비트 인스톨 버전으로 이렇게 안내가 됩니다. 자, 다시 원래로 돌아와서 자, 맨 처음에 python.org에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서 다운로드 가서 그냥 오른쪽에 있는 가장 최근 버전을 클릭을 해서 설치를 하면 됩니다. 자, 클릭을 했습니다, 제가. 자, 클릭을 하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완료가 됐다는 걸 표시를 하고요. 혹시 이제 이렇게 표시가 안 되는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자, 그러면 걱정하지 말고 파일 탐색기를 실행합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키에 알파벳 E를 같이 누르면 이런 파일 탐색기가 실행이 될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파일 탐색기에 이렇게 다운로드 폴더에 가면 가장 최근 설치한 요 파일이 보이게 됩니다. 자, 보이시죠? 여러분들도 이제 직접 여기서 아까 웹 브라우저 크롬 브라우저 안에서 이렇게 그 폴더로 가는 방법도 있고 그럼 방금 이렇게 파일 탐색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파일을 다운로드된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더블 클릭을 해보죠. 자, 더블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실행이 돼서 설치 파일을, 설치 환경을 구성하도록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업그레이드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컴퓨터에 처음 설치하는 경우는 아마 인스톨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업그레이드 버전을 누르면 기존에 3.11.2 버전으로 되어 있는데 5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저랑 이제 환경이 다르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인스톨할 때 여기 밑에 그 체크 버튼이 있을 거예요. 체크 박스 버튼이 두 개가 있을 텐데 거기에 모두 다 체크를 하고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나는 업그레이드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치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시간 좀 지시가 되는데 어쨌든 성공적으로 설치가 됐다고 표시가 뜹니다. 자, 그럼 이제 클로즈 하고요. 자, 그럼 설치까지 했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 설치된 프로그램을 실행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일단 필요 없는 걸좀 닫아 보고요. 자, 그럼 저 같은 환경에서는 이렇게 여기 윈도우즈 버전 같은 시작 버튼, 시작 버튼을 누르거나 잘 모르면 검색해서 이렇게 파이썬을 검색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기존에 있는 것들 이렇게 뜨고요. 자, 여기서 IDLE라고 다시 검색창에 입력을 한 후에 IDLE 여기 첫 번째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 IDLE를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표시하면 작업 표시줄에다가 지금 제거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이제 추가 작업 표시줄에 추가 고정 뭐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작업 자 이렇게 하면 실행 화면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IDLE Shell 3.11.5 버전 이렇게 설치가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진행을 했는지 먼저 한점 확인해 보고요. 이제 실행하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종료하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닫으면 돼요. 자, 됐죠? 그러면 아까 이제 여기 검색창에서 왼쪽 하단에 검색창에서 이렇게 IDLE라고 검색하지 않아도 여기 시작 메뉴 이쪽 아래쪽에 시작 메뉴에 가보면 고정을 해놨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콘을. 그럼 그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바로 실행이 되는 거죠. 자,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 실행이 되는 상태에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처음 이제 몇 가지 테스트하는 그런 거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이제 간단한 그 명령을 몇개 한번 해보죠. 원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계산을 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 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간단한 연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뭐 간단히 뭐 쉽죠? 뭐 3의 제곱 예, 2에 만약에 2승, 2에 3승. 약간 기호가 특이하긴 한데 연산자가 특이하긴 한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이런 산술 연산자뿐만 아니라 곱하기는 이렇게 스타 표시, 이런 키보드 자판 위에 있는데 또 나누기는 이렇게 슬래시 오른쪽 아래 키보드 자판 오른쪽 아래에 있는데 예, 슬래시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값을 연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 이 꺽쇠가 3개 나오는 이 방향 꺽쇠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꺽쇠가 3개 나오는데 커서가 지금 전멸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일이 전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컴퓨터가 사용자로 하여금 뭔가를 입력을 해달라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명령을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명령 하나하나에 이렇게 바로 응대를 합니다. 바로 결과를 내보내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이 환경은 쉘이라고 하는 통합 개발 환경. 이게 이제 인티그레이티드 디벨롭먼트 인바이런먼트. 그러니까
통합 개발 환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쉘이라고 하는 거는 그 명령어 하나하나를 받아서 번역해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print라고 하는 그런 함수를 이용을 해서 어떤 내용을, 내가 출력하고 싶은 내용을 여기 작은 따옴표 안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출력하고 싶은 내용을 작은 따옴표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볼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연산을 할수 있어요. 앞에서 했던 연산 결과를 출력으로 내가 내보낼 수도 있죠. 이렇게 3 더하기 4를 그 가로 안에 내용을 연산해서 출력을 해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네, 이름 이렇게 해서 네,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고요. 또이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예를 들면 이름 컴마 띄고 네, 프로그래밍 이렇게 예, 컴마를 이용해서 내가 출력하고 싶은 거를 집어넣어도 돼요. 예, 여러 개를 동시에 같이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여기서는 이 인터프리터, 아니, 제가 이제 인터프리터는 설명을 안 했으니까 이 개발 환경에서 직접 이 대화 방식이라고 그러거든요. 대화 모드 방식. 직접 내가 명령을 내리면 그거에 대한 응답을 바로바로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이 다 설치가 됐고 실행이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